역시 시작했는데 네, 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프리즈 안녕하세요 MCN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2시 27분에 브이앱을 켰어요. 그렇죠. 네. 왠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뭔데요? 모르겠어요. 재미 여러분들이 맞춰주고 계실 거예요. 네. 뭐야? 바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뭐야? 네. 바로 저희 MCND의 이야! 데뷔일이 2월 27일이기 때문입니다! 2월 27일에 2시 20분에 켰습니다. 2시 27분에. 네. 27분. 네, 그래서 저희 MCND가 이제 드디어 2년. 네. 2년이 됐죠, 데뷔한 지. 그쵸. 2주년.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네. 벌써 2주년이네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멤버들 소감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민정은 어떠세요? 아 일단 2주년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올해는 또 저희 MCND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파이팅! 예. 근데 저는요 데뷔할 때가 18살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2년이 지나서 20살이 되고 또 이렇게 MCND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앞으로도 재밌게 활동하겠습니다. 재밌게 좋죠. 네. 재밌게. 저도 뭐랄까 근데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죠. 네,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2주년이 2주년 같지 않고 한 이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재밌게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재밌게 다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벌써 2주년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시간이 별로 나지 않아요. 좀 다르게 좀 할게요. 방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네. 너무 행복해. 와. 그래 그거면 충분하죠. 너무 행복해. 행복하면 됐지. 그건 됐죠.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2주년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실감이 나요 이제. 아 이제 실감이 실감이 나요. 아 이게 브이앱을 켜니까. 네 이제 실감이 나요. 지금. 네. 2주년.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느리게 온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데 그래도 2년 동안 별탈 없이 멤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죠. 저희가 함께 할 시간에 비하면 2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늘 그래왔던 대로 저희 MCND답게 재밌고 즐겁게 앞으로도 쭉 활동할 테니까요. 우리 잼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잼 여러분들은 어떠셔 볼까요? 2주년 소감 잼 여러분들 들어볼게요. 네, 잼들. 좋아요. 행복한 게 최고래요. 그죠. 2주년 축하해. 예. 진짜 얼마 만에 얼굴 보는 거지 보고 싶었어 얘들아. 다섯 저희가 이게 다섯 명이 좀 오랜만이죠. 또 이렇게 그렇네요. 제법 이렇게 진심으로 꾸면서 브이앱을 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체도 네. 얼마 만이죠? 다섯 명 알고 막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틱톡 라이브 한 거 말고는 맞아요. 네. 맞아요. 브이앱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얘들아 우는 거 아니지? 네. 네. 안타깝게도 네. 왜 안 웃으시죠? 저는 원래 이렇게 행복한 날에 우는 거 아니에요. 아. 웃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방금 명언이었지 않아? 명언까지. 아 맞죠. 행복한 날에는 우는 게 아니다. 웃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기들이 벌써 3년차 가수. 연차로 자리면 3년차죠 그렇죠. 저희가. 아. 네,
오래오래 오래오래 함께하자. 휴준아 오늘도 예쁘다. 지금 아, 네 저희가 옷 맞춰 입은 거 너무 귀엽대요. 예. 진짜. 과자면 과자. 과자 과자. 우리 전 과자 먹었지. 자.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단단히 준비한 만큼 코너도 조금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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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도 조금 있는데 이름 와요. 샌디 방석고사. 네. 방석고사입니다. 네. 네. 방석고사. MCND의 방석고사. 저희가 이제 2년 하고도 연습생 기간까지 하면은 거의 뭐 8년 8, 9년 손가락은 거의 다 접어야 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함께 했는데 이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 그렇죠. 예. 저희 멤버들이 직접 문제를 출시해 봤습니다. 네. 네. 저희 멤버들이 우리 멤버라면 이건 알겠지. 그렇죠. 싶은 것들을 문제를 개인당 한 3개씩 해서 총 15문제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방석고사 말 그대로 저희가 방석에 앉아서 진행을 할 건데 네. 그냥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승자에게는 바퀴가 달린 방석을 주신다고 합니다. 상으로요? 그 유리하게. 아, 게임 갖고 싶으세요? 싶으세요? 아니, 끝나고 가져가세요. 방석을 앞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바퀴가 달려있으면 유리하겠죠? 오케이. 네. 예. 오케이.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네. 바퀴가 달린 방석을 가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명이에요, 두 명? 네. 네. 사실 딱 가보니까 저인데요? 그 두 명 중 한 명이 저예요. 저 진짜 자, 정말 막 되게 개그 욕심이 있으시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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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오케이. 형은 아니야. 일단 형만 아니었으면 형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제발. 가위바위보. 오케이. 제발. 제발. 와 제발. 승희 형 아니었네. 머리 위로 들자. 가위바위보. 예. 그래. 무슨 느낌 오셨죠? 무슨 느낌이야? 지는 무슨 느낌이 이래 좀 느낌이 이렇게 빗나간다. 진짜 킹받겠다 그냥. 네, 그래서 저하고 민재가 민재군이 바퀴가 달린 방석을 받게 됐고요. 네.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방석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팅을 한번 좀 해볼게요.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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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 굴러가나요? 진공 청소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문제는 누가 먼저 내나요? 뭐 하는 거야? 저 먼저. 알겠습니다. 먼저 내지. 오케이. 예. 그러면은 이거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질질. 바퀴 좀 양보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넘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넘어지면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되지? 전 뒤에서 문제를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조금 뒤에서 할게요. 아니 조금만 어려운데. 조금 가까울 수 있으니까. 빨리 하죠. 경기 찍나요? 와 자신 있나 보네. 당장 당황치겠다. 와 아니 우리 다섯 명 중에 제일 연장자로서 네. 우리 그 연습실 그 고인물 예. 다 맞출 자신이 있다. 그런 말씀. 아 저요? 네. 아 저요? 아 뭐 그냥 다 알지 않나 보통. 아 틀린 말 봐. 우리 생일도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아 저는 진짜 쉬워요. 제 문제는. 그래요? 네. 제 문제 진짜 쉬워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맞출 수 있는. 이거는 제가 빨리 방석을 끌고 나간 사람이 유리한.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제일 유리하다. 가서 저 종을 띠링 해야 됩니다. 네. 종을 띠링 흔들어 주셔야 돼요. 좀 더 왼쪽으로 갈게 우리. 이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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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부터 힘드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고. NCND 행복한 일이면 축하해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숙소 제 방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료 두 가지를 맞춰주세요. 일단
음료여야 돼요. 야 진짜 힘들다 이거. 물은 안 돼요. 뭐뭐뭐가 아, 그거 안 되나요? 네, 음료 두 가지. 오케이. 음료 두 가지? 나 잘 안 열어서 모르는데. 냉장고죠. 음료죠. 그러니까 제 방 숙소 냉장고. 주류가 아니라 음료죠. 아 주류. 안 돼요. 주류 안 돼요. 음료예요. 오. 음료. 야 근데 방 냉장고는 잘 모르는데. 일단 콜라. 브랜드 맞춰주세요. 코카콜라. 말해도 되나요? 땡! 아 모르겠네. 하나는 뭐야? 아. 아니 콜 애초에 코카콜라 맞나? 코카 맞지 않나? 모르겠다. 코카콜라 2%. 에이 땡! 2% 어제 내가 사준 거. 조용 조용. 저는 어제까지 들어있다가 다 마셨어요. 제가. 진짜요? 네. 아, 코카콜라랑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코카콜라랑 그 TOP 커피. 정답. 어? 와. 어 이거 어떻게 맞췄냐? 나 한 번도 못 했어. 왜냐면 휘준 군이 며칠 전부터 제 TOP 커피를 하나씩 빼가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벌써 한 세 개인가 네 개 모았어요. 사전에 적어놓은. 그 애비하면 남아 있나요? 쓰레기. 네, 저희 아, 물 맛있네요. 물을 바꿨어요. 아, 맛있네요. 네. 피지로요?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승민 형? 네, 못 마셔요. 코카콜라는 저 거의 제가 좀. 아, 그거 또 모르네. 민재가 지금 배가 마른 거 아니에요, 코카콜라? 그래요, 다음 문제 갑시다. 네.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오케이.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맞히죠. 진짜요? 네. 그러면 순간 첫 번째로 기회 드릴까요? 아니요. 엄마 대신 못 맞추면은 세 번째 문제까지 마지막으로. 아니, 난 좋은 이벤트인 것 같은데. 빨리 가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숙소 신발장에 네. 캐슬제의 신발은 몇 켤레가 들어 있을까요? 숙소 신발장에 캐슬제의 신발은 몇 켤레가 들어있을까요? 다섯 켤레. 땡! 뭐? 나을 것 같아. 이거 그냥 계속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엄청 많어. 응. 일곱 켤레. 땡! 야 여섯 켤레 해봐라. 여덟! 땡! 은근 적은 거 아니야? 이번에도 나다. 여섯 켤레.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많아요? 아홉 켤레. 모르겠어요 많은지 적은지. 아홉 켤레. 네 켤레. 땡. 아니야. 하나 아니야. 하나. 최근에 본 거 아닌 것 같았죠. 슬리퍼. 아직 많지 않나. 슬리퍼까지 아, 슬리퍼, 슬리퍼, 아 슬리퍼. 어 제 슬리퍼 포함이에요. 아. 그럼 진짜 많겠네. 잠시만요. 열 개. 에이 10개 됐네. 9개 했나? 11개! 땡! 아니 무슨 신발 신발이 너무 많나? 너무 많나? 4켤레. 4켤레 했어요. 땡! 3켤레. 내가 했어 내가. 야 마지막에. 야 끝났다 이제. 야 다시 넘겨 신발. 아홉 켤레. 정답! 아홉 켤레 안 했지. 아홉 켤레를 할 거예요. 아홉 켤레 안 했어요. 내 아까 전에 아홉 켤레 해봐. 그래서 네가 뒤에 나오면서 했어. 아홉 켤레 안 했지. 아, 내가. 저도 이게 문제를 내보고 세면서 하는데 아홉 켤레 했더라고요. 와. 예, 아홉 켤레. 너무 많은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신발장에. 어떻게? 범인이 없어야지. 발 짓을 틈이 없어. 예. 뭔가도 신발 줄 데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홉 켤레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거 진짜 쉬워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진짜 여기는 모두가 아는 정답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가장 마지막에 먹은 음식은? 아 뭘 음식이요? 음식이요. 저 아까 차에서도 먹었잖아요. 뭘 먹었어요? 차에서. 차에서 나와 나와. 차에서 나와. 차에서 뭐 먹었지? 얘 몰라요. 난 몰라요. 땡! 뭐? 잘 믿긴 하겠어. 과자! 포스트잇! 정답! 쫑이 되잖아요, 저의 포스트잇. 아, 저. 어, 네, 이렇게 해서 네. 민재훈 1점, 휘준훈 1점, 빅톤 아니, 윙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망쳐. 윙구는 뭐 그냥 하지마. 깍두기라고 하죠. 인구는 역시 막내니까. 네. 아 제가 형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어? 자
그러면 이제 빅군 차례입니다. 네. 옆에 나와서 얻어주시죠. 빅! 와, 경진자가 지금 네 바퀴가 두 명이네요.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 네. 네, 입안의 은니의 개수는? 어? 쉽지. 희수재! 세 개! 오, 씨.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네 웃음을 항상 보잖아. 되게 하려고 했는데. 항상 볼 때마다 생각하고 있다. 아, 한 개인 줄 알았어. 이게 빅군이 웃을 때 입을 벌리고 웃거든요. 그러면은 은니가 양쪽에서 반짝반짝 그래요. 볼 때마다 보게 돼. 어, 알았습니까? 몰라, 세 개 있구나. 알았습니까? 두 개인 줄 알았어. 저도 두 개인 줄 알았어. 네. 네. 내가 태어난 고향을? 아, 귀찮다. 나 이거. 아, 너 빨라. 서울. 땡. 어? 안성이야? 네,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경기도 네, 안성. 디테일하게.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강남? 땡. 서울 아니야. 진짜? 서울 아니야? 서울이. 안성에서 은근 모를 수 있어요. 형 서울에 태어났잖아. 선생님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근데 안성 아니야?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군요. 네, 경기도군요. 경기도. 경기도가 너무 넓은데? 아니, 너무 넓은데? 경기도. 이거 힌트 필요한 거 아니야? 경기도의 어느 한 세브란스 군. 경기도. 경기도 어디냐? 몰라. 모르겠네요. 뭐라도 하나 던져봐요. 한 줄게. 경기도 남양시. 남양주. 아, 네. 남양주. 땡. 초성 알려줘요. 초성. 초성을 말해주면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앞글자만 앞글자? 앞글자가 더 센 거 아닌가? 정답! 부천? 부!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방금 입모양으로 부! 부! 하려고 했어요. 아니 기음을 말하는 차라리 부를 하려고 했어. 내가 널 어? 나 승민호 마스터야. 승민호 마스터. 승민호 마스터. 이건 좀 싫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캠 이거는 문제는 좀 심한데 우리가 너무 부천에서 세웠는데 어떻게 하냐. 숙소에 있는 모자 개수는 캠 캠모자입니다. 캠모자. 아 이거 좀 어렵다. 아, 잠깐만요. 저한테 뺏어간 모자도 포함이에요? 네, 그것도 포함. 제한테 뺏어간 모자. 세 개? 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좀 많아. 많아요? 아, 좀 많아. 내가 어... 어제 옷장에서 본 것만 세 개인가 그래. 아 캡모자 경우 옷장은 포함 아닙니다. 뭐야? 옷장에도 캡모자가 있던데요? 아 그거 맞아. 그것도 포함이에요. 맞아. 거기도 있어요. 헷갈리게 하네. 아 따로따로 있다. 맞아 이렇게. 여섯 개! 땡! 다섯 개 맞아. 업이요 다운이요? 다섯 개 다섯 개 맞아. 다섯 개. 다섯 개! 땡! 다섯 개가 아니야? 네 개 했어? 네 개? 네 개 안 했어. 네 개! 맞아요! 와우! 내 다 왔었다 남수빈! 남수빈은 내 소나기 안에 있다! 남수빈이 다 왔었다! 남수빈이 다 왔었다! 나 빵점이야. 이제 민군 차례예요. 아, 야 순식간에 네, 뒤집었다. 너 이제 그 옆으로 좀 당겨. 아니 이게 방송으로 나이가 너무 힘들어. 아 진짜요? 너무 힘들어. 밖에 엄청 아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냥 자자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사 드 나의 오디션 곡은? 네? 애국가. 땡! 틀렸습니다. 아니야? 네 아닙니다. 애국가. 애국가도 하긴 했어요. 애국가도. 야 그럼 맞다. 회사를 들어왔을 때 딱 회사를 들어오게 된 이 노래. 땡! 틀렸습니다. 그거 있잖아. 회사 들어오고 나서 연습한 곡이고요. 노래죠? 노래지. 곡입니다. 네. 그거잖아. 뭔데? 물어봐요. 아,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노래 노래 불러봐. 아, 그럼 안 되지. 아, 자, 위니가 아, 애국가였는데. 애국가도 부르긴 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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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저 띵띵빵 띵띵빵빵. 나 틀렸습니다. 그거 골든벨 할 수 있을 것 같아. 빵빵. 아예. 어, 쏘리. 열심히 들어와서 했던 거. 말해 말해. 알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리듬 타. 어 이거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아닙니다. 당신의 방. 리듬 타도 하게. 당신의 방. 당신의 방. 맞는데 가수랑 얘기하셔야죠. 어 오혁님의 당신의 방.
땡 틀렸습니다. 아, 개코님의 당신. 아 이미 틀렸습니다. 아 뭐야? 아 나왔네. 아 너무 억지잖아. 플러스로 이름을 사줘야죠. 너무 억지잖아. 개코님의 당신의 밤. 아니야. 틀렸습니다. 아 야 아니야. 이걸 아니 이거 내가 맞춘 거잖아. 네. 오혁 개코님의 당신의 밤. 아니지. 틀렸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네 틀렸습니다. 오혁 개코님의 당신의 밤. 아니야. 한 분 더 계세요. 네 정답 한 분 더 계신다고? 네. 아니 아, 내가 이렇게 맞죠 맞죠. 개코님 광희님 저 오형님 당신의 밤. 정답. 아 그 노래였구나. 네. 무한도전에서 그건 너 오디션 곡이었어? 네 그걸로 들어왔어요. 너 들어와서 한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주행 문제 재미없다. 그러니까 재미없다. 다음 사람. 장난입니다. 아, 이 노래를 옛날에 연습 때 부르다가 네. 주영이가 말해줬었어요. 오디션 때 이거 불렀다고. 맞아요. 혼자만 다 걸리네. 네. 저는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민이한테 관심을 가져요. 나한테 관심 없어요. 만천하가 안 해. 이번에 오디션 문제인데. 오디션이요? 네. 과거에 살고 있다. 자, 제가 총 오디션을 본 횟수는 야, 저희 회사 한 점? 네. 저희 회사밖에 안 봤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세 번입니다. 네, 정답. 네? 정답 세 번. 땡. 한 명 보냈다. 네, 세 번 더 뽑은 것 같은데. 네. 네. 모르겠어요. 내 기억상 최소 네 번이야. 땡. 나오세요. 네 번. 아니, 나오세요. 땡. 시간 초과. 적당하게 컷. 다섯 번. 정답.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이나 했어요. 대박. 무려 이 회사에서 다섯 번이나 했어요. 와 진짜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봤어요? 몰라요. 엘펀지가 엘펀지가 안 넘어가는 한 번. 다섯 번이나 찍었는데. 이게 지금 안 돼. 계속 불렀어 회사에서. 나 한 세 번 했던 것 같아. 다섯 번이나 봤네 그런 거. 두 번인가 세 번이. 네 개 있을까? 기회를 다섯 번이나. 뒤로 오세요. 저 13번 봤어요. 나를 너무 좋아했나 봐. 저 13번 봤어요. 진짜요? 뻥이죠. 자, 맞아. 맞아. 힘드네.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 이거 쉬워요. 네. 2년 동안 제가 연습한 횟수는 야 이거 꽤 많다. 야, 내가 먼저 해라. 한 명 보내시나? 횟수를 말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탈세는 아니죠. 염색. 네, 탈세는 아니고 그냥 딱 활동했을 때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은데? 일곱 번! 땡! 틀렸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어? 여덟 번? 땡! 물어보지 마요. 저 안 쓴 거예요. 아, 저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여섯 번. 뭐라고요? 여섯 번. 확신해요? 네. 정답입니다. 아니 정답하기 전에 이미 그어버리면 어떡해 저거. 여섯 번밖에 안 했어 왜? 나 아니 따져봐 따져봐. 탈색까지 하면은 엄청 많은데 한 개씩 세워봤어. 염색만 하면은 얼마? 그러니까 약간 타이틀 때 바꿨던 머리색 한 개씩 다 세워. 딱 우리 활동 횟수만 생각하고 혹시 몰라서 이렇게 쉽네요. 아 다음 저인가요? 네. 휘준군이 윙군 거 다 맞췄어요. 제가 내가 너를 이렇게 잘한다. 날 너무 좋아해. 비니커 넘기죠. 나는 비니커 다 맞췄는데. 자 해볼게요. 부탁해줘. 내 소박이 있는. 꼬치 유적셔들이다. 내 승민이 형은 이긴다. 아니야. 내 목표는 윈이 꼴등만 된다. 그래. 나는 방지력만. 자 해볼게요. 저희 반려견 제2의 생일은 하려 그랬는데 말도 안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살로 하겠습니다. 아유 아까 나 아까 몇 살 찍었었는데 아니라 그랬는데 꽤 나이 먹었잖아요, 그죠? 네. 우리보다 형님이신가? 네. 누님이죠? 형님. 누님. 여덟 살. 땡. 아니 더 될 걸요? 훨씬 돼. 열 살 될 걸요? 훨씬 돼. 여덟 살보다 훨씬이라고?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올해 12. 땡. 너무 나이 많이 먹었어. 11살. 9살! 정답! 야! 아직 10살도 안 됐구나. 원래 강아지의 수명은 10년 조금 더 돼.
아니 그런 말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니 더 오래 살 수도 있죠. 아, 맞아요. 여기서 말이다. 아니 그런 소리를 저희 반려견이 죄송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이거 쉬워요. 네. 제가 데뷔하고 2년 동안 탈색한 횟수는 염색 아닙니다. 탈색. 키스지. 네. 두 번! 너 맞지? 정답! 예스! 어, 맞지. 두 번! 네. 제가 나나나 때 한번 했었고요. 아, 근데? 했어요? 네. 아크다 때 앞머리만 탈색을 했었습니다. 이게 휘준이가 아, 0번을 이게 두 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탈색한 날은 진짜 기분이 좋았었어. 딱 두 번 기분 좋았어. 딱 두 번 기분 좋았었어. 저 슬슬 어. 다리 사타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지금 민간 맞춰야 될 텐데. 그니까 아니 나 너무 지금 0점이에요 이 마지막 문제 민군 지금 사이렌이 울려요? 네. 네 마지막 문제 이거 좀 제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빅형이 냈었어요. 어? 숙소에 있는 아니 숙소 아닙니다. 이거 잘못 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자 개수는 아 지금 모자 개수를 맞히네. 좀 많은데 이거 저 먼저 좀 많아요. 8개 너무 많지? 네. 좀 많아요. 집 포함이에요? 예. 아, 그래? 이거 되게 많은. 7개. 땡. 너희들 집 포함 내 모자 개수 맞춰. 11개. 왜 맞춰? 정답. 와! 뭐야? 아! 11개 있지만 쓰는 건 한 3개밖에 없다. 맞아. 숙소에 숙소는 6개 있어요. 집에도 한 6개, 5개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드디어 윙문 한 개를 맞추셨군요. 아, 야 여기 엉덩이 되게 아픈데 이거. 자, 내가 진짜 맞춘다. 민재 거 내가 다 맞춰줄게. 전 진짜 쉬워요 그냥. 예. 네. 뒤로 좀 오시죠. 그만 자수지 않고. 슬금슬금. 제가 또 다음으로 좋아하는 타이틀곡. 타이틀곡? 우당탕. 아니에요. 아, 난 간질간질하네. 우당탕이 아니었어. 우당탕이 아니야? 잠깐만 우리가 활동을 그것도 포함인가요? 아크다 뭐 이런 거? 1 땡 아크다? 땡 타이틀이잖아 그랬나? 타이틀이면 아크다도 포함이네. 포함이야? 어? 부활동도 포함이면은 뷰티풀? 땡 같이 왔구만. 아이스에이지 아니야? 여기서 싸우는 걸 보고 싶어? 아이스에이지 땡 뭘까? 뭐야? 의외로 나나나 그런 걸 수도 있어. 되게 강렬한. 네 맞아요. 아 뭐라고요?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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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O.P. 있었구나. 네. 아무도 안 그거 우리 프리데뷔곡이구나. 네. 네. 그걸 한지 이제 거의 이제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됐네. 이건 진짜 쉬워요. 네. 근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야? 제가 네 일주일 동안 네 이 신발 말고 다른 신발을 신은 횟수는 아 야. 네? 나 알아. 어제 포함이에요? 나 알아. 당연하죠. 일주일 동안. 나 알아. 나 알아. 조금 있어. 조금 있어? 어. 일주일이 7일이면은 네. 3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다 줬다. 야. 이걸 신은 아, 저거 말고 다른 신발 신은 횟수는 뭐야? 두 번이요. 아니에요. 더 맞나 봐요. 아닌데. 나 이거밖에 못 봤네 계속. 한 번! 아닙니다. 야 맞나 봐. 야 혹시 안 싫었다 그러고 깨진다. 네 번이요. 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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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먹 할게. 기술자 다섯 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 번 했나요? 세 번이요. 아닙니다. 설마 여섯 번. 설마 한 번? 설마 일곱 번 아니에요? 한 번? 돈이 올려요! 여섯 번!
아닙니다. 한 번이야. 지효야 잘생겼게. 아 근데 너 저거밖에 없어. 나도 제칠 수 있는 기회야. 너 맞추면 못 봤는데? 7번. 아 아니요? 아닙니다. 와 나 저거밖에 없어. 뭐야 그러면 한 번이야? 내 신발장에서 봤나? 키스제이 한 번? 아닙니다. 뭐야 다 나오지 않았어? 1, 2, 3, 4, 5, 7? 잘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 아니야? 0번 아니야 0번? 뭐야 너 저거밖에 못 봤는데? 툴 안 서시는 거죠? 0번 정답! 근데 저것만 신었어 얼만들 야 이것만 신어 진짜 저것만 궁금했어 그렇지 왜 0번이 안 나오나 했네 근데 왜 이거야? 야 이거 부정행이야 부정행이 이거 마이너스 하죠 아니 이제 알았네요 이거 부정행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5점 최근에 가장 마지막인 카페 음료 카페 음료 10점 이거 카페 음료 아이스티 그렇지 예 자 어떻게 잘 이겼어 내가 가위바위보 잘했으면 아니죠 세레모니 한번 했어요 준혁이랑 나랑 꼴등이구만 그래도 꼴등은 아니네요 민희는 뭘 하든 제 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캐슬제이 6점 예. 빅군 2점 예스 나 2점을 받았지 민재군 뭐요? 1점 우승군 5점 윈군 1점 그래서 이제 민재하고 윈군이 공동 꼴찌인데 가위바위보 할까요? 어떻게 가위바위보. 두 분이서만 하나 문제 한번 해볼래요? 원래 이런 건 솔직히 한 명만 받아야지 네. 뭔가 그 막연해 있죠 네. 마지막 문제 하나 할까요? 제가 즉석에서 하나 생각해볼게요 오케이 그래 제가 즉석에서 하나 생각해볼게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아 그냥 바로 맞추는 약간 거구나. 민재! 이러면서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에 관련된 걸로 하나 해볼게요 네 네 네 오케이 갑자기 정했어 갑자기 형이 작곡하는 순간이 많이 드는 거 네 그런 거 말고 이거는 내가 작상 글자 쓰는 민첩함의 싸움이에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우리가 연습생 때 가장 많이 먹은 도시락 민재 한 손 정답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윈군은 많이 안 먹어요. 네. 저는 햄버거를 더 많이 먹어요. 윈군은 3년을 네. 살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한수지 네, 역시 친구였죠. 네. 주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네. 이제 윈군은 핸드폰을 꺼내셔서 네. 지금 바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셀카를.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다 같이 네. 저희는 다 같이 사진 찍는데. 그 윈군은 가운데서 약간 애교 아 몰아주기입니까? 네 아이스 맞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목표정으로 저희는 좀 멋있게 아 멋있게 윈군은 좀 귀엽게 다섯 장 찍죠 뭐 다섯 장이요? 다섯 장 찍죠? 우리 다섯 명이잖아요 아 이신현이가 두 장 찍죠 어떻게 해야 되냐 눈 꽉 감고 입 좀 이거야 이러서도 찍으면 낫지 않나? 그럴까요? 이렇게? 눈 꽉 감고 입 쭉 내밀어요 형은 왜 그래요? 형은 멋있게 찍어야지 아니 이거 쌓는다고 흡사를 하고 다시 일부러 나 힘들게 하려고
더 귀엽게 더 귀엽게. 어. 더 귀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그냥 그렇다. 윙크하면 사트 얼굴 볼 곡. 뭐라고요? 윙크하면 사트 얼굴 볼 곡. 하트 얼굴 볼 곡. 네. 저 얼굴 가려야 돼요. 그래요? 네. 저 어떻게든 살아나올게요. 어, 엄청 귀여워요. 뭔가 되게 대충 지금 아무튼 네, 이렇게 네. 추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글거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트위터에 올라갈 건데요. 아, 어, 네, 좋아요. 혹시 잠바를 벗어도 되나요? 네, 어, 네. 좀 땀이 벗을까요? 네, 좀 덥네요. 오, 예스. 뒤에 있는 사진들 미공개 사진들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안 보여줘. 공개할 수 없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서 안 멀찍이서만 바라봐야 좋은 사진들. 네, 누군가가 눈을 감았다거나 네. 되게 이상한 포즈를 짓고 있다거나. 이거 뭔데? 이거 잘 찍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찍었어요. 뭔가 그 파워레인저들이 신호등 지킨 마냥 악당 나타나기 전에 잠깐 자는 DJ에서 약간 쪽잠 자는 느낌. 네. 네, 제가 찍었거든요. 저 찍으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코너. 예, 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요, 하품 하시고 쓰여져 있는 하품을 아니 이거 못 쓰여져 있나 본 거예요. 아니죠? 네. 아니, 뭐 쓰여져 있는 입에 다 갖다대고 뭐라고? 뭐 묻었는 게 뭐야 이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코너. 네. MCND 우승자. 다음 다시 볼까요? MCND 우편함. 와우. 네, MCND 우편함입니다. 네. 이게 뭘까요? 뭐죠? 이게 저희가 최근에 편지를 멤버들이 전체 꾸민 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잼분들이 삼행시가 네. 있어요. N행시. N행시. 예. 뭐 그걸로 이제 잼분들이 한 걸 트위터에 올려주셔서 네. 그걸 저희가 보고 오는 네. 거죠. 와우. 와. 아까 이어서 잘했나 봐요. 그냥 합체했어요. 잘 들었어, 잘 들었어.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또 해시태그가 어. 있어요. 네, 해시태그 MCND 우편함 언더바 마음을 언더바 전해드립니다 네. 가 있는데 네. 이 해시태그에 들어가서 읽어볼 건데 네. 네, 소통을 좀 하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편함. 와. 맞아요, 우편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맞네요 저희. 저희 이 또 안 맞는 게 MCND만의 약간 그런 2주년 매력이죠. 에? 네? 이거 아니에요? 고유 매력이죠. 그냥 2주년 3주년 때도 이럴 거잖아요. 네. 4주년 때도 이럴 거. 4주년 때는 한 명씩 따로 놀고. 아, 편지지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 편지지가 다 같이 꾸민 거예요. 네. 예. 네, 하나를 이렇게 해서 누가 이거 그리면 그 위에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드는 거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들어가서 또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싹싹 하면 싹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한번 봐볼게요. 방금 팔꿈치 가격 당할 뻔했어요. 예. 네. 예. 아, 예. 그때 떨어져요. 방 무서워. 매우 큰데도 되게 많이 달아주시네. 엄청. 저 가쁜 사람인데. 아, 죄송합니다. 정시 방송 시작이다. 이제. 이게 오디오가 비어버리네요, 저희가. 네. 예. 민지는 핸드폰이 없네요. 아, 있어요. 충전 중이었는데. 빙수님이 나 진짜 잘함이라고 나 진짜 엄청 잘했다고. 어디 계시죠? 제가 한번 봐보고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빙수신가요? 그럼 여기서? 아, 되게 잘 지으시네요.
아 이게 편지지가 두 장이 올라간 게 하나는 이거 제가 그리고 이거 아니라 그래서 다시 그랬는데 이것도 올라왔구나. 그 왕관이 있는 거야? 아, 둘 다 왕관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좀 별로였구나. 아 죄송해요. 장난 진짜 장난. 아니 이거 있어요. 어떤 분이 MCND로 NNC를 해주셨는데 네. M, M 사이즈로 주세요. C, 시푸드 피자는 품절이라고요? N, N, N화로 지불할게요. D,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피자를 굉장히 드리고 싶은 굉장히 잘 지으시네요. 이거 MCND 있거든요? MCND가 벌써 2주년이라니. C, 시간 참 빠르다. N, 엔진이라도 달았나? D, 뒤지게 빠르네. 너 어린 애가 잠깐만 그런 거 읽는 거 어떡해? 아니 왜요? 와 이거 괜찮지 않나? 누구만큼 빠르네. 누구예요? 누가 저런 거 써가지고 우리 막내 읽게 했어요. 와 저 혼 좀 놔야겠어요. 계획돼 아주. 있었다. 완벽한 네? 제이였다. 지금 우리 아가가 보는데 그런 거 써서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아, 재밌는데? 큰일 났다 진짜. 오케이 어 귀여운데? 지금 올려도 봐주냐고요? 에이 안 되죠. 아, 전 봐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올리셔도 돼요. 저 열심히 보고 있어요. 늦었어. 어 이거 귀여운데요? 손성준, 손 크기 재보자. 성준아 준비됐어 난. 오 어때요? 깔끔하잖아요. 빨리 깔끔하다 해줘요. 어, 깔끔하네요. 그죠? 진짜 깔끔하네요. 아 근데 우리도 했지 않나요? 했었죠. 네. 그건 어디였죠? NMNZ? 네. MNM. 그거 어디였죠? 올라갔대요. 아 올라갔어요? 네. 네. 어떻게 했나요? 봤어. 그 민군과 합작입니다. 아 민군. 결국 MCND 완성했어요? 네. 네. 어떻게 했어요? 아마 M&M's 초콜릿처럼 달달하고 씨앗처럼 새싹 같은 아이들이 드디어 뭐 그리고 이제 민군이 드디어 어떻게 됐나요? 뭐야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되게 이상하게 사고 줘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시작하고 되게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M&M 초콜릿처럼 달달하고 씨앗처럼 계속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드디어 타오르는 엔진같이 달려 D주년이 되었습니다 깔깔깔. 되게 의식의 흐름이었네요. 그 반가 준혁이에요. 혁 소리 나네요. 벌써 2주년이래. 제가 비하인드 있습니다. 옛날에 준혁이가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갔을 때 네 그 제가 지어줬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네 반가. 아니 갑자기 물어보길래 뭐 그런 거 그냥 반가 준혁이에요. 헉소리 아 혁소리로 합시다 이랬더니 진짜 그걸 하더라고요 민군이. 그죠 네 그게 한 덕분에 귀엽게 나왔네요. 반가 한번 해주시죠. 뭘요? 한번 해주세요. 그때 반가 그때 느낌으로요? 네. 네 그때 목소리도 다르지 않나요? 반가 준혁이에요. 네 이제 이런 목소리 아닌가요? 젠분들은 이런 모습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걔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와 진짜 오늘 되게 감당하기 힘드네요. 맞죠. 이게 계속 멍하니 읽게 되네. 약간 틱톡처럼 계속 내리면서 보게 돼요. 나 일찍 올려서 진짜 1분 안에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방금 네. 저도 딱 캐낼 수도 없이 아득해져 지금은 기억도 가물한 그때의 내가 슬며시 너에게 잠기게 된 건 어떻게 저렇게 죠 제로에 가까운 확률 속에서 우연히 마주쳤지만 이렇게 누구보다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건. 잘 지셨네요. MCND가 물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고 계신 비결이 무엇인가요? MCND는 대답했다. NG가 나더라도 D 디딜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와우.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 나는 그냥 MCND 생각하면 와우. 별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잘 지으셨네. 오케이 합격. 되게 뜬금없는 것도 있어. 아 참고로 저희가 네. 이게 보고 나서 답장을 네.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아네네 네. 네. 멤버당 한 분씩 우리 막내가 한 마디 한대요. 아니 말씀 먼저 하시고. 자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자, 들어갑시다. 나 네, 뜬금없는 게 있다고. 뜬금없는 게 있다고 한번 읽었어요. 아니, 또 이런 막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재미없다고요? 네, 재미없다고요? 아, 재미는 있어요. 재미 왜 없어요? 저희에겐 항상 재미있지. 네, 됐어요. 자, 네, 나 노이즈이고요. 기대 중이에요. 노 노래 부르는 휘 휘진의 목소리 너무 감미롭고 따뜻해. 준 준혁아 봄이 왔나 봐. 저는요. 나 안 해. 제가 잘. 아니 봄이 왔나 봐. 네, 봄이 안 나오네요. 봄이 왔네요. 네. 박수. 준혁이가 진짜 좋은 거 찾았다. 아, 나 땀 나. 준혁이가 진짜 좋은 거 찾았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찾으셨나요? 어, 민구는 그럼 그분한테 나중에 답장 달아드리는 거 아니요? 그분한테 답장 달아드려야죠. 그런가 봐요. 따뜻해요. 인커밍. 아니 스피드. 아니지.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어, 이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어, 같은 거. 어,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쭉 읽어봤는데. 예. 네. 한번 읽어주시죠. MCND 무대를 M MCND 무대를 볼 때마다 C CD를 씹어 먹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 N간이 잘해야지. D 디테일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무대장인 장CND 2주년 축하해. 앞으로도 좋은 무대 계속 기대할게요. 오, 오. 잘해주셨네요. 이게 좀 센데? MBC 와. 잘 지었다 근데. 잘 지었다. 아 진짜 잘 지으신다. 다들. 제가 좀 순화해서 읽어볼까요? 좀 그런 거거든. 오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뭐지? 네 이렇게 해서 다 하나씩 다 고르셨나요? 네네. 네 다 하나씩 고르셨나요? 네, 그러면은 아 저는 약간 좀 두 분 마음에 드는 두 분 골라도 되나? 아무튼 네 저희가 고르신 분들은 네 이제 끝나고 저희가 답장을 네.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없어지시면 어떡해요? 네? 삭제하시면은 저희한테 답장 받을 기회가 날아가시는 거니까 그죠?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 삭제하지 마시고 이름을 웬만해선 캡처해두세요. 예? 그 검색하기 편하게 혹시라도 우리가 저희가 들어갔을 때 뭔가 조금 어? 멤버들이 이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싶다는 게 있으시다면 예 후다닥 지워주시고 아, 뽑아서 닉네임 저희가 캡처해둘게요. 핸드폰 네 화면에다 캡처해두고 캡처했어요? 아니요. 아 네 하세요. 전 기억합니다. 아 저는 열심히 캡처할게요. 봄이 왔나봐님 누구세요? 어디 가셨지? 너가 싫어해서 상처받아서 떨어지신 거 아니야? 와 삭제하신 거 아니야? 나 이분 해주고 싶은데 그때 상처받으셨나봐. 일단 빨리 찾아. 봄이 왔나봐. 봄이 왔나봐. 봄이 왔네.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찾았다. 아,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아까 한 분 잃어버렸다. 노래하는 아기 강아지 휘준이의 목소리 is so honey 준혁이도 울고 갈 매력적인 꿀 보이세요. 그거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안 해봤어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 준혁이도 울고 간대잖아요. 네, 울고 갔잖아요. 형 친절밖에 없어요. 뭐 하세요? 난 서운해요. 저요? 네. 아, 형은 갔습니다. 왜 하품을 또 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와. 이제 예, 또 저희가 최근에 투표로 네. KOK가 좋을지 플레이어가 좋을지 예. 이렇게 뭔가 투표를 했던 게 있는데 네. 정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찍고 왔잖아요. 네, 예. 그죠. 예. 저희가 자체 제작 뮤직비디오를 찍고 왔는데 그때가 우리 옛날에 떠였나요? 떠였죠. 네, 네. 떠 했었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네. 마케팅 팀 직원분들이랑 영상 팀 직원분들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찍고 왔는데 방금 키기 전에 살짝 봤어요 저희끼리. 네 맞아요. 근데 좀 저희가 한 거라서 그런지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웃겨요. 네, 네. 재밌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오늘 6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저 과잠을 입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과잠을 입고 있는 이유도 네,
촬영을 하면서 입었었던 까점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결말이 신선해요. 맞아요. 네. 또 그쵸? 선택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너무 아니, 많이 너무 스파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재밌을 거다. 네. 그렇죠. 재밌는 네. 여러분들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었죠? 네. 아 근데 네. 다른 노래가 다른 노래로 했었어도 다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저는 근데 그날 반팔 반바지를 좀 추웠어요. 아. 맞아요. 그때 좀 추웠어요. 맞아요. 네, 반팔 반바지를 좀 추웠는데 그래도 금방 뛰니까 괜찮으시대요. 전 너무 뛰어서 네. 춥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되게 재밌게 촬영했고 뭐 얼추 오늘 네. 할 거 다 끝났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준현 6시에 올라오니까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댓글로 함께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인가? 해외에 계신 분이 나는 그것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할 것이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시차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걸 6시 친구 보시려면 또 일찍 일어나고 사실 감사합니다. 무슨 컨셉인지도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요? 올라갔나요? 농구부? 농구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농구부 동아리였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운동이 농구. 네, 농구 어렵죠. 뭐라고요? 저는 참고로 공으로 하는 운동을 다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스포 많이 해도 된대요. 아 많이 해도 돼요? 네. 아. 안 돼요. 이래서 그 민재가 뭐냐면요. 이게 아니, 이렇게 돼가지고 네, 제가 막 이렇게 쓰다니까요. 그냥 보지 마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예? 민재가 뭔데 또 준혁이가 막 이렇게 해서 최근에 유명했던 거 있잖아요. 그 넷땡리스의 네. 그 지우학이라고. 청볼이잖아요. 청볼. 아 볼 수 있죠 이제. 네. 아 성인이시죠. 애기 한 명만 저희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애기 한 명 빼고. 여기 아가는 못 봐요. 네. 누가 못 봐? 저희의 그림자를 밟고 있는 아가는 아직 못 봅니다. 따라오죠. 네. 어쩐지 찍으면서 계속 무슨 내용이냐고 무슨 내용이냐고. 아 진짜. 그 뭐냐고. 자석도 막. 쫄려가지고 아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짜증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버텼거든요. 확 짜증나서 아무튼 그런 뭐 그런 장면들도 있고 네. 저희의 약간 풋풋한 장면들과 약간 단체로 찍은 샷들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농구에서 슛을 던지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오는데 네. 놀랍게 아 이게 많이 넣는데 단 하나도 찍히지 않았다. 이게 던지는 거와 골대와 같이 나올 때 네. 이게 많이 들어간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점수는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아마 이제 퇴근하시면서 아 오늘 1일이니까 네. 6시에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맞죠. 웃음이 나올 거예요. 뒤에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뭐냐는데 저는 이걸 여기 뒤에 민군의 뒷모습 잼CND 때 이제 아니, 촬영 제 동의서 없이 보여요 촬영 촬영 끝나고 급하게 이제 셀카를 못 찍어가지고 딱 찍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거 요요마서 민군의 요요만 포스 되게 민군이 많네요. 그니까요. 아 나는 한 개도 없어 엽서 같은 게 민군이 은근 그러네. 그런 걸 많이 찍어서 그런가 봐요. 기준군은 엽서가 나오면 절대 안 넘겨주거든요. 네 당연하죠. 네 저희는 그냥 찍고 이거는 모니터를 보고 계신 건가? 네 그때 제가 찍었을 때 모니터 보면서 웃다가 와 진짜 음명하다 무서워서 진짜 너무 음명한 눈빛이야 저. 전 이거요. 얘가 제일 마음에. 이거 너무 무난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 정도 돼야죠. 딴 얘기하죠. 이 정도 돼야죠. 오호. 뭐야 아까 그거 뺐어요? 그게 뭐죠? 그 아까 엽사. 그거. 아 떨어졌네. 아 안 되지 안 되지. 그쵸. 희준이 거 하나 있어요. 아 희준이의 아 이거 보여주는데. 저 뭐 방송도 나왔던 건데. 자
와. 저는 그 아무 표정도 안 지어도 엽사였어요. 약간 준수한다면. 아 대박이다 근데. 사극 나올 것 같아 사극. 진짜 찐 웃음이다. 찐 웃음이었어. 진짜 행복해서 웃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웃겼어요 그냥. 진짜 근데 휘준이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스태프분들까지 포함 진짜 너무 축제 분위기였어요. 다시 이제 촬영하러 나오자마자 다 웃으시더라고요.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촬영도 막바지. 아니 지금 봐도 너무 웃긴데. 심지어 휘준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잘 어울려. 머리까지도 가발 같은. 거기 안경이랑 아니 다 괜찮았거든요. 예. 네. 저 수염이 제일 불편해서요. 아니 이 바람이 날리는데 계속 입에 들어가 이게. 제가 커트했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아 진짜. 네. 아 진짜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됐어요. 뭐 행복하게 잘 했으면 됐죠. 그래서 재밌었죠. 전 진짜 재밌었어요. 전 재미없었어요. 아 그냥 웃으셨어요? 나 이건 저는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네, 뿌듯했습니다. 다행이네. 너무 다행이네. 많이 웃어서 그렇지. 셋이서 찍은 거 너무 이쁜데 보이죠? 셋이서 찍은 게 뭐죠? 이거? 아, 저 신호등 치킨. 저거 이거 이것도 잼시앤디 촬영 갔을 때 잼시앤디 네. 촬영 갔을 때 대기실에 제가 딱 올라갔는데 맞아, 맞아. 애들 이러고 도착하자마자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너무 졸렸어요 저때. 근데 세 명이 딱 이렇게 소파 깍차게 앉아갖고 자고 있는데 귀여워서 제가 찍었어요. 근데 나 이상하게 왜, 이때 나 안 졸리더라고. 왜 이렇게 나 심술나 보이냐 저거. 잘 때도 심술나 있네. 근데 항상 똑같아 자는 자세가. 준혁이는 저렇게 고개 툭 절고 자고 수명이 자는 거 같으면서도 안 자는 거. 아니 근데 오늘 준혁이 샵에서 이러고 자는데 이거지. 준혁이 오늘 샵에서 머리 이렇게 치켜들고 자도 인사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코도 골던데. 진짜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요? 했는데 아니요? 좀 기만해 진짜. 네 아무튼 이런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것도 빨리 보고 싶다. 이번에 그 2주년 축전 사진. 그거 말고 2주년 축전 사진 되게 다 잘 나왔던데. 이거 말고 이거래요. 이건데 이거는 제가 눈 감고 있어서 안 돼요. 싫어요. 빨리 보여주시죠. 저는요? 근데 여기도 있어요 형. 형 눈 거기도 눈 감았어요. 네, 제가 눈 감은 사진이 꽤나 많네요. 약간 접신 정도인데. 근데 이것도 약간 화면을 본 것 같은. 네, 참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기억 남는 거요? 네. 그때 아닌가요? 음중에서 넘어진. 아 저는 그거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음중에서 넘어진 게. 진짜 제일 기억에 남.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는 춤 시끄러워요. 죄송해요. 네. 저는 춤을 추면서 휘준군이 딱 넘어지는 순간 눈을 마주쳤거든요. 외쳐봐. 딱 넘어지는 순간 눈을 마주쳤는데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생방인데 산옥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때 딱 생각이 산옥인가. 난 진짜 머릿속에서 아차 싶었던 게 산옥이었나. 오늘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음주 못 나온다. 진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엄청 큰 방송사 온 것 같은데. 아... 근데 딱 하고 저도 뒤돌아서 눈 감고 딱 떴는데 휘준이가 서 있는 거예요. 어? 내가 뭔가 꿈을 꾼 건가? 진짜 그게 방송을 보시면은 캠이 제 얼굴 쪽으로 한번 들어갔다 싹 빠지면은 휘준군이 넘어졌다 서 있어요. 그 직캠은 없었죠. 네. 네 아마 막방에도 직캠이요. 직캠 없었고. 진짜 기어 올랐어. 그때 진짜 아찔했죠. 그때가 아마 뭐였죠? 이 그 앞 순서 분들이 밴드 분들이었었는데 이 스모그를 많이 깔아가지고 약간 미끄러웠었는데 거기에 저희 신발까지 좀 미끄러운 재질이었어서 리허설 때는 제가 넘어지고 공방 때는 휘진이가 넘어지더라고. 아니 전혀 이제 원래 사실 그 있잖아 타오르는 빛을 따라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살짝 위험했어요. 네. 아 이거 좀 사려야겠다. 아니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네. 이게 다 근데 다섯 명이 다 느꼈어요 리허설 때. 와 이거 오늘 진짜 아차 하면은 큰일 나겠는데. 네. 싶어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은 스프레이를 신발에다 뿌리자. 아, 헤어스프레이를 신발에다 뿌리자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급하게 준비하느라 다 까먹은 거예요. 스태프분들 저희 멤버들 싹 다 까먹었어요 스프레이 뿌리는 거를.
그래서 그냥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 제가 매니저님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신발. 그랬더니 딱 이제 앞사람 노래가 끝나가요. 그래 하고 있는데 난 그때 뿌렸던 것 같아. 뿌려서 넘어졌네. 아 뭐가 뿌려서 넘어졌네. 아 뿌리기 약수였네. 이게 쫙쫙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자마자 아니 진짜 아팠거든요. 진짜 아팠는데 아 일단 일어나야겠다. 아니 솔직히 진짜 안 누워서 할까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그건 일어날 수 없는 각이었어. 맞아. 이게 사람이 근육을 사용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 각이거든요. 딱 도는 아, 그래서 이거 에 하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어. 에 근데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야. 일어났죠. 저도 일어난 게 되게 신기했었어. 예. 다른 사람들도 얘기했어. 비켰 넘어질 때도 진짜 웃겼네. 웅중해서 많이 넘어졌어. 네, 그것도 웅중이었어. 그것도 웅중이었어. 그것도 웅중이었어요. 산업이었죠 그때는. 네, 그때 첫방 때 이제 딱 두 번째 녹화하는데 무빈이었죠 무빈. 네, 무빈 이제 딱 Everybody Say 하는데 신발이 같이 뒤틀리면서 다리 힘 싹 풀리더라고요. Everybody 주저앉았죠. 주저앉았어. 근데 다시 이제 음악이 끝나고 나서 죄송하다고 그랬죠. 아니 거기서 끊겼어요. 아, 맞아요. 그때 끊겨가지고 다시 갈게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왜 끊겼지? 그때 맞아, 맞아. 그때 딱 아 난 넘어진 것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그때 딱 Everybody Say 하는데 Everybody Say 제가 이렇게 하면은 Everybody Say 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때 딱 윈이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오. 하면서 나 어떡하냐? 형 어디로? 그 눈 뛰셨는데 민이는 놀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 그랬던 기억이 그죠. 저는 정신 차려봤는데 민군이 막 사과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몰랐어. 어 그런 게 있었고 민군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2년 동안요? 네, 네. 2년 동안. 2년 동안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 아직 고마운 거예요 형들한테. 형들한테 고마운 건데 그 고등래퍼 끝나고 나서 네. 첫 촬영 끝나고 나서 제가 멘탈이 확 깨져가지고 막 그날 엄청 울었거든요. 막 엄청 울고 나서 숙소 딱 들어가는데 다들 잘 위로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승미 비키 형이 원래 막 라면 같은 거 잘 안 해주는데 짜파구리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아 그때가 민군 아 잠시만 기억 확실히 기억나요. 민군이 촬영 갔어요. 이제 저희들 다 퇴근했는데 촬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는 굉장히 궁금해 있는 상태고 아 우리 다 숙소 우리 다 내려온 다 숙소였어요. 그래서 그 아 라디오 네이버 어 라디오 나고 갔 아니 그거는 2차 촬영 그 두 번째 촬영 맞아 맞아 그거는 그냥 저희들 연습 끝나고 첫 번째 촬영 그냥 연습 끝나고 이제 딱 숙소로 갔는데 민군이 아직까지도 끝났다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끼리 그냥 그 컴퓨터로 통화하는 것 같은 아,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으로 저희 통화하면서 뭐 각자 할 거 하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 핸드폰으로 민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얘들아 왜요? 민이한테 전화 왔다. 아 딱 민이 전화 받았는데 어 민아 잘했어? 아니요. 전 처음에 약간 장난인가? 맞아요. 어 왜? 나 장난치는 줄 알았어. 왜? 그랬더니 절었어요. 절었다고? 진짜로? 아니 장난치지 말고 진짜 절었어요. 저 어떡하죠 형 막 이래요. 아니야 괜찮아 민아 절 수 있지 괜찮아. 그냥 하고 숙소로 와.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요. 어 알았어 숙소로 와. 딱 끊자고 큰일 났다 절었대. 뭐라고? 이제 야 큰일 났다. 야 진짜 절었대. 아니 저 에이 서프라이즈겠지. 어. 아니야 얘들아 이거 준이가 심각해. 그래갖고 준이 아니 처음에 안 믿었어. 그런데 얘 숙소 들어왔는데 표정이 아니 그래서 그래갖고 저희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통으로 준이 절었다는데 밥을 안 먹었대. 라면이라서 끓여줄까? 그래서 라면 있지. 어 그럼 오면은 하나 끓여줘야겠다. 어 딱 띠리리 문 열리자마자 어 윈이 왔어. 그래서 라면 먹을래? 윈아 밥 라면 먹을래? 해줄게. 근데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어. 아 얘가 기가 다 죽어서 온 거예요. 너 그날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왜 그때 나도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니? 다 먹었어요? 같이 먹었나? 다 같이 먹었어. 다 같이 먹었어. 아 다 같이 먹었죠. 다 같이 먹었어. 그냥 한 입씩 한 입 나왔어. 한 입. 아 그거 되게 고마웠어요. 아 좋네요. 아 저희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전 기억 남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저희가 이제 아이스에이지 때인가? 네. 아이스에이지 때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가지고 맞나? 티갱인가? 아 티갱 되었다. 티갱 끝나고 뮤직뱅크 이제
미니 팬미팅이라고 아, 해서 네. 저희가 나가가지고 막 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저희는 MCND입니다 이렇게 그때 팀워드 그 인사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MCND입니다. 안녕하세요 MCND입니다. 저는 민재 저는 이렇게 하고 그런 거기가 굉장히 솔직히 추웠어요. 맞아, 저희는 추운 날씨 진짜 추웠어. 예, 패딩도 못 입었었고 인가 때가 진짜 추웠어요. 예. 약간 밖에 찬바람 솔솔 부는데 팬분들도 아마 추웠을 거예요. 네. 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게 너무 좀 안쓰러운 거예요. 저희 와 보러 와 주시는데 아 저희도 추운데 추운 내색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가 기억이 남고 하나는 좀 코미디스러운 거 뭐죠? 제가 사실 떴대 네. 음이탈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산옥을 떴었거든요. 뮤뱅. 네, 뮤뱅이었어요. 흰색 바지. 네, 뮤뱅 다른 무대에서. 네. 근데 산옥이었나 그날도? 네. 산옥이었는데 이게 딱 나 이제 산옥 들어갈게요 이러는데 자 긍감 없는 자신감 할 때 신신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돌 분들 다 계시는데 거기에서 감독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가지고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다시 했던 너무 그런, 웃겨가지고 진짜. 약간 창피했지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그날이잖아요. 배 아프다고. 아 그죠. 네. 아 그날 일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날 일이 많았네. 네, 일이 많아. 그날 마이크 여러모로 약간 머리가 많이 어지러웠어요. 저는 네. 어지러지네. 어지러지란 날이었어요. 네. 아 정말 재밌는 날이었어요 그때. 네. 재밌었어요. 야. 나도 나도 아파. 나도 아파. 다 들렸어 진짜로. I'm so hard. 아 긴장해서 그랬나봐요.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해수쟁이 저는요 저는 글쎄요 다 소중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일단 저희 무빈 리즌을 방송에서 할 때 네. 쇼케랑 방송이랑 다 버전이 달랐잖아요. 네. 아, 무빈 맞죠. 다르고 엠카 다르고 맞죠, 쇼케이스 맞죠. 다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헷갈려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무대 올라갔던 거하고 또 심지어 뭐가... 틀렸어요 저는. 나 틀렸어요? 네. 저는 엠카 첫 방에 틀렸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또 엠카 무대 위에서 이제 또 뭘 했죠? 우리 휘중군 응이 달란 것도 되게 아 그거는 재밌었고 아 나나나 네 나나나도 맛방이었는데 전설을 남긴 저희들 가끔 연습실에서 심심한 한 번씩 가요. 여러분도 많이 보세요. 네 스피커 켜두고 아니 거기 근데 더 약간 안쓰러운 게 댓글에 뭐라고 했지? 브레이크? 아, that's okay. That's okay. okay. 아, crack. 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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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스. 제가 그걸로 이게 약간 웃기면서도 아, 약간 근데 아 근데 제가 원래 진짜 픽사인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전설의 일이 있고 나서 약간 좀 많이 내려놨어. 마음 편해졌어요. 하고 사람인데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지. 누구보다 더!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저 그때 진짜 정신 나버릴 거 아니지? 이게 저희들 치킨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돌아가면서 이게 나머지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진짜 세 명 다 웃고 있어요. 뒤돌아가면서 또 썸네일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준이 맞아. 빅형이 나와. 또 그날 심지어 엔딩 요정이었어. 맞아. 아니 딱 누구보다 더 하고 이제 민재 혼자 솔로 파트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때 한 명씩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방금 들은 소리가 맞나? 라는 표정을 짓길래 맞다. 그것 때문에 나의 그게 더 커졌어. 불안함이. 저 그래서 그날 노래 거의 못 불렀어요. 저는 엠카 기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엠카에서 또 제가 있나요? 뭐. 아니 휘신군 말고 또 나나나 때 되게 그 산옥도 빠르고 산옥하고 그 엠카에서 저희 또 촬영 있었는데 아~ 저희 대기실에서 싹다 기절했잖아요. 첫방 바닥에서 잤죠. 네, 첫방 싹다 대기실에서 기절했잖아요. 그럼 안 됐는데 그럼 저희가 진짜로 정말 엠카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촬영하는데 한 명씩 가서 찍는 거였어요. 맞죠? 네 맞아요. 막 보물 사진 이렇게 한 명씩 가서 이렇게 뭐 넥스트 위크 이런 거 찍는 거였는데 네 맞아요. 저희를 연기하고 저희들 그래서 와 진짜
우리가 찍는데 막 그냥 딱 신나서 올라가 산옥 딱 끝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저희가 산옥이 진짜 빨랐어요 그날. 그렇죠. 아마 새벽 3시인가? 또 전날에 쇼케를 끝나고 한 3시간 정도 이제 텀 나온 다음에 바로 그냥 거라. 숙소 가서 메이크업 치우고 샤워하고 맞아. 눈 감았다가 다시 메이크업 받고 그래서 약간 조금 정신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촬영하러 올라가서 한 명씩 가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대기하잖아요. 대기하다가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한 명씩 바닥에 들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M2 릴레이 댄스 네. 찍는 바닥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잤습니다. 네. 그게 아 진짜 그 대기실 잠이 안 됐었는데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근데 안쓰러웠는지 피디님들도 오시더니 이렇게 깨우시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가거든요. 여기 말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소파 있어. 진짜 저 형만 그랬잖아요. 자기한테만. 그러니까 우리 그냥 땀바닥에서 나 의자에서 이러고 심지어 거기가 살짝 추웠어. 차가웠어. 차가웠는데 너희들은 너무 깊게 잡는 거였어. 깨울 수 없을 만큼. 아 그게 또 그러니까 산옥을 하고 그것도 있었어요. 막 그거 있잖아 썸네 썸썸썸 맞아 썸썸썸 그것도 찍고 아 맞아 네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찍었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맞아요 그래서 기절을 한 기억 그것도 근데 되게 지금 소중해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또 추억이고 우리 물 터졌는데 그냥 올라가서 이것도 그러면 그래 아니 그러고 나서 그날 아니가 그날 더 많은 일이 있었지 그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숙소를 돌아왔는데 숙소에 보일러 때문에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그 수도관이 터져서 이게 진짜 한 계단 청소하는 줄 알았어.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물이 찼거든요 숙소에. 네. 근데 다섯 명 다 알아는 거 않고 그래서 발이 젖었는데 이러고 들어가서 맞아, 맞아. 양말 벗고 침대에 누워 잤어요. 그냥 딱 올라가자. 어 홍수났나? 이러고서 아 일단 근데 왜 이렇게 따뜻하냐? 맞아. 뜨겁냐? 뜨겁소. 뜨거웠어. 근데 뭔 상관이야? 그러고 그냥 바로 양말 벗고. 네 세 시간 자고 또 나갔어요. 바로 양말 벗고 그날. 나 이때 샤워했는데. 샤워했어요? 아, 나는 절대 안 돼. 난 메이크업은 지웠던 것 같아. 전 샤워했어요. 맞아 하더라고. 그래서 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맞아 맞아. 이제 감격스럽게 영상 통화 팬 사인회만 하다가 네. 그렇죠. 이제 대면 팬사 했을 때도 되게 사소한 건데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감사. 우리 원래 이제 다른 아이돌 선배님들에게는 그게 더 익숙할 테지만 저희한테는 영상통화 팬사인회가 훨씬 익숙하고 했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직접 만나게 되니까 뭔가 좀 새로운 느낌도 많이 들었고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무대하고 할 때도 안 들어오시다 보니까 맞아요. 또 어디 갈 때도 이제 팬분들이 직접 오시지 못하니까 공식적으로 누군가 저희를 응원해준다는 거에 실감을 크게 못했거든요 예, 누군가 MCND라는 아 진짜 사람들이 우리를 알까? 약간 이거 약간 단체가 짜고 치는 몰카 아닐까? 야, 이런 저희 다섯 명이서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못 들어오는 게 이건 트루먼쇼가 아닐까? 세상이 우리를 억까한다 세상이 우리를 와. 이거는 조금 심하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대면으로 팬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아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응원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죠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지겹습니다 네 그래 이제 좀 들어갈 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맞아요 좀 적당히 해야지 이제 매일매일 컴백할 때마다 아 이번엔 들어올 수 있겠지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생각도 뭔가 못하겠어요 코로나 죽어! 인정. 또 저희 이제 그러면 네 뭐 할까요? 네 캡처 타임을 캡처샷을 네 오케이 지금 게임 먼저 하죠? 그렇죠 할까요? 망해부터 게임 먼저 네 저 민희는 특별히 귀여운 걸로 네 캡처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주년이니까 부기할게요. 좀 더 역동적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럼. 아, 멋있어. 그, 저번에 그거 안 했어요? 우와! 야! 이거 봐, 이거 봐.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 감사합니다. 되게 어둡게 나오는데? 어때? 아, 조금 나. 다리가 안 보이네. 다리가 포인트인데. 엄청 귀여워. 들고 가서 장식하고 싶어. 그러긴 너무 아파. 단체 단체! 단체!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 브이! 한번 들어주기 할래? 어떻게 들어? 여기가 가위바위보. 아, 아 진짜 나 하고 싶었는데. 오늘 거야? 저죠. 아야 나 어떻게 한 번도 못해. 안 되면 진짜 찐 거 가위바위보. 저 생각 막 안 했는데. 하지 말죠. 하죠. 자 준비됐어 형은. 자. 아! 하나 둘 셋. 오! 자, 하나, 둘, 야, 여기 또 있는데? 하나, 하나, 둘, 셋 한번 던집시다. 왜? 하나, 둘,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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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에! 오케이. 2주면 너무. 2주년! 에! 2주년! 저희 MC인데 2주년. 함께 축하해 주셔서 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이제 올해 2022년 네. 이제 2월 달도 끝나고 3월 달 우리 건데. 예, 네, 3월 달 하고 딱 유럽 가서 재밌게 무대 하고 네. 또 유럽 갔다 와서 네. 또 MCND 노래 빡 하고 네. 딱 해서 연말에 딱 시상식 가고 예. 올해 MCND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니까 예. 쟤들 저희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쭉 많은 사랑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MC 됐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2주년 2주년